작업실 한 공간에 3D 프린터를 위한 대형 3D 프린터를 위한 이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놨습니다. 1단, 2단. 이게 보론 3D 프린터. 상당히 크죠? 700 크기가, 외곽 크기가 한 700에 700 정도 되는 크기고. 이것을 바깥 공간에다 놓을까, 아니면 안쪽 공간에 놓을까 하다가, 아무래도 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쪽 공간에 놓고, 또 저기 위쪽. 이게 원래는 난로를 연기를 뿜으려고 만든 설치되어 있는 연통인데, 이걸 이용해서 바깥으로 환풍 장치를, 환풍 팬을 달아서 저기 건물 바깥으로 약간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한번더 걸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이 안쪽에 제가 자작 CNC나 3D 프린터와 관련된 어떤 작동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터 제어를 하는 테스트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여기도 이렇게 CNC 괴상하게 생긴 CNC를 공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바로 옆에다가 놓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 3D 프린터와 CNC 그리고 기계 제어 기계 제어 이런 것들은 서로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위치를 잡고 계속 연구할 생각입니다. 이렇게 CNC 좀 공간이 좁아지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 3D 프린터를 접목한 아주 좀 뭐랄까 뭔가 큰 일들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감사합니다. 포메이커스였습니다. 뭐별할 얘기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자작 그 3D 프린터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영상을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포메이커스였습니다.